마을 입구에 많은 장승들이 있습니다. 이 장승을 보시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19세기에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가장 신기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마을 입구에 서 있던 이 장승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런 장승은 우리 마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장승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나 돌에 험상궂은 사람 얼굴 모습을 새기거나 그려서 마을 입구나 길가에 세운 마을 공동 신앙 대상물을 말합니다. 이런 장승은 크게 세 가지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마을의 재초복, 즉 마을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나쁜 귀신이나 나쁜 질병들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그와 못지않게 마을의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마을 입구에 세워지기 때문에 대개 길가에 있죠. 따라서 이 장승은 이정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수원 100리, 한양 20리 이렇게 이제 글씨가 써 있는데요. 이 마을로부터 한양까지는 20리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정표의 기능을 했습니다. 특히 중요했던 것은 마을 입구에 있으면서 마을 밖과 안을 경계에 지어주는 그런 경계표의 기능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장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에서는 어떻게 불렸을까요? 지역에 따라 아주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졌는데요. 일반적으로 장승, 장생, 장성, 장승, 장승, 장성, 법수, 복수, 뭐 수살. 법수와 복수 같은 경우는 경상도 지역 같은 이 남쪽 지방에서 주로 많이 불려졌던 것들이고요. 수구마기, 골마기, 장신, 거령신, 뭐 우성목, 도라르방. 여러분들 아시죠? 우성목이라든지 도라르방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불려졌던 그런 명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개 보시는 장승은 나무로 만든 장승을 많이 보고 계시죠? 장승은요, 나무 장승과 돌로 만든 돌 장승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즘에 일반 시골에 가면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럼 아카시아 나무를 장승 만들까요? 만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경우는 깎기가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카시아 나무는 사실 일제강점기 이후에 우리가 사방공사를 위해서 들어온 종목 수종이죠. 즉 나무장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 근처에 있는 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소나무나 밤나무 같은 것들을 사용했고요. 돌장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돌이 많나요? 화강암이 주로 많죠. 그래서 화강암을 가지고 주로 만듭니다. 그럼 이런 장승은 어떻게 누가 만들까요? 예, 장승은 요즘처럼 무슨 예술가, 조각가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즉 마을의 솜씨가 좋은 그런 할아버지나 아저씨들이 끌과 낫과 톱을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그럼 장승의 얼굴은 어떤 형상을 대개 하고 있냐면은 보시다시피 무사나 장군, 역사 등 좀 무섭게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실제로 보시면 아주 마음씨 좋은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승하면 무서워라고 느끼는 것들은 선교사라든지 외국 사람들이 처음 봤을 때 이 장승을 보니까 이상한 것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하나의 의미를 갖게 됐던 거죠. 장승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경기도라든지 충청도 지역, 즉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텔레비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이 보시던 사모와 족두리를 쓴 신랑 각 씨의 모습을 하고 있는, 즉 바로 이런 모습들인데요. 이런 모습들은 경기도나 충청도 지역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고요. 전라도라든지 경상도 같은 경우는 이 장승 보시다시피 퉁방울 눈에 아주 코가 큰 서역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 지역은 번거지를 쓴 돌 하루방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장승의 하나의 일반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장승은 어디에 세울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장승은 마을 입구에 남녀 한 쌍이 세워지기도 하고요. 그럼 명문이 쓰여지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하원 주장군, 천상 천하 축기 대장군, 동서남북 중앙 축기 대장군, 뭐 금호장군 이런 명문들이 쓰여지는데요.
이런 명문에 따라서 남장승과 여장승으로 나눠지는데 바로 그것이 천하대장군인 경우에는 남장승, 지하여장군 또는 지하대장군인 경우는 여장승이라고 합니다. 이 5방 개념은요, 동서남북중앙에서 동방청제대장군, 서방백제대장군, 남방적제대장군, 북방흑제대장군, 중앙황제대장군, 그래서 남녀 두 개씩을 세워져야 되는데요. 동서남북 중앙 다섯 군데다가 장승 10개를 세우려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남자 장승, 여자 장승 두 개다가 딱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기 보시다시피 동서남북 중앙 축기 대장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어떤 문화를 압축했었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 장승 문화에 보여지고요. 거기에 더해서 잡기와 잡신을 몰아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축기라고 하는 그런 명문이 더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그럼 좀 전에 보셨다시피 호법선신 또는 금호장군 이런 것들은 어떤 장승일까요? 크게 장승은 마을장승과 사찰장승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사찰 입구에 세워지는 장승들은 보시다시피 호법 또는 금호 이런 명문을 써서 이 마을장승과 약간의 구분을 갖게 하기도 하고요. 이런 사찰장승의 명문들이 마을에서도 간혹은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장승은 대개 얼마만에 한 번씩 만드느냐면요, 1년에 한 번씩 장승을 새로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2년 또는 3년 아니면 장승이 썩어서 없어질 때까지 놔뒀다가 썩을 때 다시 만들어지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럼 장승은 언제 제를 지낼까요? 장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 입구에서 마을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그 재앙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개 정월 초나 음력 10월 초에 장승제 또는 거리제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장승제는 대개 마을 전통 마을에 있어서 산신제가 이루어진 다음에 산신제의 아래 거리제로서 마을 입구에 와서 지내게 되는데요. 산신제가 보다 엄격하게 금기사항이 지켜진다고 한다면 이 장승제는 좀 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제를 지내는 이런 하나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마을 입구에 세워져 있는 대표적인 신앙 대상물인 장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을 입구에 다니시면서 우리 장승을 보면 좀 더 우리 장승에 대한 친근감, 우리 장승의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